반복되는 일상을 떠나 청양의 산골로 향했습니다.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봤는데요. 어머나. 어휴, 이건 무섭다. 좀 섭뜩하네. 인형이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골짜기 끝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보인다. SBS 모닝와이드 팀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예, 예. 혼자 사세요? 예, 예. 저는 추천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찾는 사람이 없나요, 여기는? 예, 그냥 하는 지인들만. 예. 갔다 해고 이제. 예. 와, 그 여기 사시는 거구나. 예, 예. 여기. 아. 산골을 방문한 뜻밖의 손님이 반가운 도성 씨. 사실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명당이랍니다. 야, 이거 예술이다, 이거. 와, 이거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라. 황토인가? 소금 빨리. 황토에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어디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오, 바닥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바닥에 깔아놓으셨어요. 아. 여기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선생님?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 입을 깔고 한 줄 누우셔도. 와. 오! 잘 올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 공기와 여기 공기가 달라요.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황토와 습도 조절이 뛰어난 소금이 바로 쾌적한 황토방의 비밀이죠. 아니, 이 아궁이는 전문가들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원래 이게 저기 한옥 묵수예요. 집 지으시는 분, 네. 거기에서도 절이라든가 한옥. 예, 그거만 전문으로 다. 이게 다 폐자재예요. 내가 산 건 없어, 하나도. 이 나무 자체가. 다 그냥 폐자재. 이것도 철거하면서 다 주워다 그냥 개주에서 이렇게 놓은 거군. 아, 그렇네요. 어휴, 복으로 돼 있어요. 이거. 화로. 근데 내가.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전국에서 연락이 왔었다는데요. 현장에서 버리려 했던 폐자재들은 살림살이로 바뀌었습니다. 휴게실. 산골에서 제일 자랑거리라는 휴게실. 그곳의 컨셉은 바로 캠핑장. 이건 돈 좀 주셨겠는데요? 아니, 이것도 더 갔다가 주워서 또 갖고, 얘 또 주워서 갖고. 그러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온 예, 거네요? 예, 제 스피커 또 따로, 아. 얘 따로. 어머! 근데 작동이 잘 되네요. 네. 래퍼 같아. 야, 이거 완벽한데요? 아니, 점수는 0점이네. 점수는 0점. 이게 0점이 나왔지만 실수를 만회하고자 그 손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뭘 하시려고 지금? 그거. 예. 잔대. 아, 잔대를 핀다고요? 이게 이제 잔대. 오래된 거. 이 잔대요? 네. 어차피 왔으니까 나눠보겠지. 잔대도, 야, 이거 통으로? 응, 그냥 거꾸로 넣고. 약초가 아. 도라지가, 이게 제가 아는 도라지하고 달라. 이게 인삼처럼 생겼어요. 야, 아, 두 마리나? 네, 두 마리. 투동짝. 저기다 쌀 딱 봐서 여기다가 찹쌀. 바쁜 도시에선 쉽사리 먹지 못했던 직접 만든 한 끼. 이곳에 오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답니다. 우와, 제대로. 여기 처음 들어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12년 정도 됐을 게. 그 젊은 나이에는 산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 그 사람들이 상상해놓은 거 위에 좀 사업을 크게 했었지. 어떤 사업? 건설. 아산온천 개발할 때 그때 11억 까먹었지. 97년대. 그러니까 그 큰 건설 회사가 무너지면서 같이. 같이 그때 11억 까먹었지. 11억. 건설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이었는데요.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과 헤어지고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쫄았어.
다리 하나. 아우. 뜯어서 먹고. 이거 어떻게? 조금 찍어서. 찍어서. 아 이거 한번 맛보면 못 내려가겠는데요. 지인분들이 이거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잖아. 그게 행복. 산 속에서 하는 행복. 나는. 뛰어난 솜씨로 산골을 찾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는 박도성 씨. 얼마 전 쓰러진 고모. 추천 씨에게 솜씨 한번 보여주겠다는 도성 씨. 아버님 내려가서 사실 생각은 없어요? 아이 급세. 내려가면 내 꿈이 없어지잖아. 내 꿈이 네. 여기다 한옥집 짓는 게 소원이라고. 아 여기서요? 네. 그래서 여전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지. 힘들어도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고목도 그에겐 꿈을 향한 일부였는데요.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요즘 이제 산골 한옥이라는 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다 들어갔으면 아니 이렇게 해서는 이게 잘 조명의 역할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저거 꺼보면 하지. 은은한 것 같은데요. 불 꺼보면 은 네. 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든 하나뿐인 조명. 정성도 정성이지만 40년 목수의 노하우가 담긴 작품입니다. 40대 초반. 왜요? 그때 이제 저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때 돈 많이 까먹고 고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 죽지 않고 이게 살았으니까 또 이런 행복도 오는구나. 지금 그게 제일 한때로는 그렇게지. 지금은 마음 편하고. 아니 그래. 세상을 등지고 싶으셨어요? 등진 게 아니라 두 번을 냈지. 죽으려고 자살을 두 번이나 했었지. 아이고. 과거 힘든 시절을 버틴 오늘의 나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봅니다.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은 자식들도 구경도 못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 지금도 그래 내가 한옥. 멋있게 져갖고 내 이름으로 져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편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내 꿈을 남의 행복과 비교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됩니다.